나를 패가망신으로 만들어 놓은 그 경마라는 놈, 지겹지도 않아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이 영상 보지 말고 그냥 중간에 끊고 나가세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뭐 이제 하도 코로나 얘기는 뭐 계속 해봐야 좋을 것도 없고, 코로나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뭐 확진자가 이제 많이 줄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좋은 결과가 좀 조만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우리 회원님들이 경마장에 가면, 아니면 이런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이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왜? 물론 조철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뭔가 경마를 진짜 많이 알기 때문에 당신들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훈계하듯이. 그런 영상이나 그런 글들을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경마 포털 사이트나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자, 그래서 물론 맞는 얘기도 있지만은 하도 들어갖고 이 귀에 발린 소리들 있잖아요. 하나마나 하는 얘기, 들으나마나 하는 얘기. 특히나 우리 이 초보 경마 팬들이 들어서 도움이 되질 않는 얘기. 그런 얘기를 우리 초보 경마 팬들이 필요한 한세 가지 정도 얘기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경마는 때려 죽여도 못 이긴다. 경마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기지 못하는 게임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많이 봤죠. 그죠? 그왜못 이기냐 이거야. 여러 이유들을 대요, 이 사람들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여러 이유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제가 한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세금이 얼만데 그렇게 살인적인 세금을 떼는데 어떻게 이기냐? 무슨 세, 무슨 세, 뭐999 맞추면 얼마 또 뛰고, 200만 원 넘으면 얼마 또 뛰고. 우리말로 뽀찌라 그러잖아, 뽀찌. 대라, 뽀찌. 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띄는데,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요, 거꾸로, 그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 이긴다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보다 세금이 훨씬 적은 나라, 경마하는 나라 중에서, 미국, 일본, 홍콩, 우리나라보다 세금이 적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 가서 경마하면 돈 딸까요?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세금 때문에 못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아, 그까이 거고 비행기 값 얼마나 돼요?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그래도, 나중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아, 비행기 값 몇십만 원 들여갖고 가면 되지. 조철은 갔잖아요, 그죠? 일본에 자주 가고 홍콩도 가고 갔잖아. 아, 그럼 그런 사람들 가서 그냥 한두 경주 콱 시원하게 담가가지고 한 보따리 챙겨갖고 오면 되잖아. 우리나라 경마 안 하고 왜 궁시렁궁시렁 되냐 이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아마 그런 소리 할 거야. 아, 그 나라 경마는 내가 잘 모르니까 안 하지, 이런 말 하겠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돈 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미국, 일본, 홍콩 경마하는 사람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지. 그 나라도, 세금을 적게 띠는 그 나라들도 역시 돈 따는 사람은 따고 돈 잃은 사람은 잃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경마가 세금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경마를 때려 죽여도 못 딴다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그 살인적인 세금 이유가 세금이 꼭 많아서 못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얘기죠. 내 경마 실력이 모자라서 깨지는 걸. 치사하게 말이지.
세금 핑계대고 남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꽝이에요, 꽝. 자, 두 번째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경마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기수하고 조교사하고 마자하고 다 짜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게 절대 못 따. 여러 경마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콘텐츠 보면 심심치 않게 또 이런 내용으로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경마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썰레버리 덜덜덜덜. 그럼 그런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아 이런 방송은 뭐하러 보고 그런 방송은 도대체 왜 why 왜 찍고 왜 그런 글을 쓰는 얘기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잘 알면 자기네들은 경마판에서 그냥 떠나버려야지. 경마 관심 끊고 다른 일을 하든지. 뭔 볼 일이 더 있다고. 뭔 미련이 더 남아서 그런 오지랖 넓은 짓을 하냐 이거예요. 당신들이 그런 얘기 안 해도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차라리 경마장에 경자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경마장 쪽에 대고 오줌도 넣지 말고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당신들이 그렇게 경마에서 깨졌다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들하고 똑같다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그런 말 안 해도 경마하는 사람들 이 대다수는요 저기 옛날 삼국시대부터 들어왔던 일제시대 만주에서 개장살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고리타분한 씨알떼기 없는 얘기들이 대부분이라 이겁니다. 이런 유튜브 볼 필요도 없고요. 이런 유튜브 영상에 웃자니 젖자니 댓글로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조용히 경마장에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세 번째는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경마하면 무조건 패가 망신한다. 그죠? 많이 들었죠? 이건 뭐 길게 말하기도 길게 말할 필요도 없는 그냥 경마 루저, 경마 실패자, 경마 패배자들의 한심한 얘기들이에요. 아니 무조건 패가 망신한다는 경마를 당신들은 왜 했어요? 그잖아요. 왜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안 한다고?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방송을 왜 봐? 안 하는 사람이 그런 글을 왜 써? 지금도 여전히 쓰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그런 영상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미련 남았어요? 뭔 미련이 남았어요? 나를 패가 망신으로 만들어 놓은 그 경마라는 놈 지겹지도 않아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이 영상 보지 말고 그냥 중간에 끊고 나가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끄고 밖에 나가서 담배 한 개 딱 피면서 하늘 보고 바보 같은 나 자신을 원망을 해요. 그리고 딱 세 번만 복창해 보세요. 영어로 repeat after me.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내가 왜 이럴까? 세 번만 딱 복창하세요. 여러분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는 한자 성어예요. 일체유심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전에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잠깐 배운 걸로 원효대사가 중국에 가면서 숨어갖고 가면서 어느 무덤에서 토끼잠 자면서 밤에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이 났는데 옆에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어둑어둑해서 안 보여서 그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시원하게 한 잔 먹고 잤대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야. 무덤 속이니까. 그 해골 바가지에 빗물이 고여있는 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물이니까 왜? 그러면서 원효대사가 깨우쳤다는 그런 일화 아닙니까? 아! 세상사 모든 거는 내가 생각하기 나릅니다. 그게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중철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경마도 노름도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이런 유튜브 영상을 봐도 어떤 사람은 내가 배울 수 있는 거를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안 되는 이유만 찾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자, 지금까지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